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실례지만 어디에 사시는 누군지 한번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요. 닉네임은 겸둥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친구 집을 가게 됐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모델을 하고 있는 언니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언니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나 먼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래서 친구가 그럼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루가 있고 위에 방을 들어가야 되는 친구 집이 그런 집이었는데, 그냥 주택이 돼서 언덕에 있는 집이었어요. 마루를 밟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방을 갔는데 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밖에 마당이 있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가 있어? 라고까지 저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삐삐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문자로 모으면 음성도 듣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친구가 화장실이 밖에 위부에 있으니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방인데 거기를 일부러 만들어놨다 했나?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했는데 방해가 이렇게 딱 넘어서 보니까 이렇게 전화기가 있길래 친구한테 나 전화 한 통만 쓸게 하고 그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같아. 언니가 그렇게 예쁘게 환하게 웃던 그 언니가 그 뒤에 마당에서 그 방에 들어가지 마! 하면서 소리를 듣는 거야, 저한테. 그렇지 않았게 그 방에 가지 말라고 소리를 들길래 저도 모르게 이제 발을 이렇게 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움찔했겠죠. 그때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향냄새가 난다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랬는데, 움찔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방에가 향도 있고 양초도 있고 무슨 과일 몇 가지 다 놓여있고 그 벽에가 이렇게 그림,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그냥 뭐야? 왜 집에 저런 게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친구는 안 나오고 어떻게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언니가 너무 화를 내버리니까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옛날 집에 이렇게 보면은 부엌하고 연결되는 똥같은 게 있어요. 그 문 앞에가 또 앞으로 나가는 문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입구에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안 될지도 못하고 이러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쪽문 쪽에서 팡 하면서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길래 뭐지 무슨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가 문은 열리는데 그 곳에가 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봤던 언니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눈이 좀 흰자가 보이면서 눈빛이 너무 소름 끼치게 지금도 그 눈빛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쁜 얼굴에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더 놀랐던 거는 그 향긋한 소리가, 그 언니가 그 똥문에다가 치카를 던져가지고 꽂히는 소리였어요. 정말 정확하게 탁 박혀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저한테 치카를 보일 거 아니에요. 꽂힌 치카리. 뭐 친구 누구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신발 들고 막 뛰어서 어떻게 집까지 어떻게 온지 내 정신이 아니게 도망을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긴장이 안 되니까 친구한테 전화도 못하겠고 이러도 못하겠고, 글자가 그 다음날만 돼갖고 학교에 일찍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희 언니 뭐냐고 너 아냐고 막 이랬더니 걔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이제 생체에서 말을 못했는데 엄마가 무당이시다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나 모이시면 작은 신당 같은 곳이었나 봐요. 실은 그 이쁜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언니가 나는 못 받겠다.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딸한테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무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받으셨다 하더라고 신을. 그랬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 집에 데리고 오지 말으라고. 나를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말고 그 친구랑 놀지도 말으라고.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오지 마라.
네. 왜 나한테 놀지 말아주니? 네 친구는 너무 기가 세다고. 아. 저도 어디 가서 기가 세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겠죠. 고등학생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 엄마가 해하고 놀지 마. 집에 데리고도 오지 마. 그냥 잃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또 자기 엄마 말이어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손자를 써버리더라고요. 아. 그래. 뭐 네가 놀기 싫다면 놀지 말자. 근데 걔도 그러고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 옆에 안 가겠잖아요. 근데 걔도 조금 언니뿐만 아니고 그 친구한테도 조금 그런 게 싸운 것 같아요. 아. 얘가 아무튼 주위에도 그러고 자꾸 못 어울리고 막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가고 있는데 집 근처에가 정육점은 아닌데 고기를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납품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게가 한 곳이 있거든요. 그 가게가 바로 도로, 2차선 도로 옆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을 딱 지나고 한 발 딱 떼고 왼발을 딱 내딛으려고 하는데 제 배 앞으로 뭐가 정말 땡 하고 날아가면서 저쪽 도로에가 땡그랑 하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배 앞을 정말 그대로 지나서.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몸은 안 움직여.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고개만 이렇게 살짝 벌려서 봤더니 뭐할 때 쓰는 칼인지는 모르겠어. 정말 길다랗고 날카로운 칼이 도로에가 딱 하고 떨어져 갖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몸이 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머릿속에 그 언니. 네. 언니도 칼을 던졌는데 또 이런다는 게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일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기계 갖고 이렇게 싸는 거 있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칼을 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이가 없고 누가 있는 게 아닌데 칼을 이거 만질 사람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분도 칼을 스스로 묶고 하시더라고. 무서우니까 저를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내 집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까지도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밖에 못 나가게 할까봐 걱정되셔서 못 나가게 할까봐 그럴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우연이려나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우연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또 지나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됐을까 이제 고3이 딱 돼가지고 친구 넷이랑 친구 남자친구분 오빠분이 차가 있어서 드라이브 겸 해서 놀러 간다고 오는 길에 좀 밤늦은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 길이 2차선인데 너무 이쁜 길이었어요. 도스톱 뒤쪽에 창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오빠도 갑자기 뭐야? 새벽도 아니고 좀 밤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갑자기 막 깨니까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안개 길이 좀 끝날 무렵에 제 눈에 딱 끝에 보니까 누가 서 있는데 킬소복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발보다 조금 더 길어. 얼굴은 거의 안 보여. 저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분은 이제 저랑 교차되게. 근데 내가 친구한테 이 시간에 저렇게 들어오면 안 무서울까? 아무리 예쁜 길이어도 친구들한테 소리 좀 봐보라고. 무섭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동시에를 보는데 없는 거예요. 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가라고. 아닌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하고 제가 너무 미심쩍어서 창문에다가 얼굴을 대고 길을 이렇게 서 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안 보이는데 그게. 뭐지 진짜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근데 자꾸 이게 그 언니 때 일부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저희 동생이 바위를 굉장히 잘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바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피곤했나 보다. 광주로 와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가자. 우리끼리만 네 명이서 모텔을 잡았는데 3층이었거든요. 3층에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방에가 한층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나 보다. 그냥 3층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제 먹을 것들 사갖고 와가지고 막 좀 놀다가 자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창문이 열린 창문을 잘 보이게끔 만졌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바닥에서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3층인데 뭐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딱 들었더니 그 창문 끝자락에 하얗고 턱 같은 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뭐 옷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얀색에 뭔가가 딱 끝에 안 보이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근데 여기 3층인데 뭐가 날아갔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을 보니까 또 느낌이 안 좋아서 눈을 탁 떴는데 이렇게 위로 탁 떴는데 또 똑같이 하얀색 창이 또 창문 끝에서 또 딱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인사동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가 또 밀칭이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바람이 부는지 안 봐보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바람이 혼자 없는 거예요. 바람 안 분다고. 친구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근데 봉지 하나가 여기 날아다닌다고. 근데 자기도 말해놓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창문을 침수가 어떻게 닫아가지고 정말 말을 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뒤부터는 정말 친구랑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엄마한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다. 네.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정말 그 길로 큰살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냥 그 얘기만 딱 듣고 바로? 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기도 계속 하시고 이제 어른을 말고 공들이시고 지금도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럼 엄마는 알고 계시는 눈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뭘 알고 계신 건지 근데 그렇죠. 제가 이게 기가 세다는 게 점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보러 가면 철학관이나 이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데서는 그날만도 좀 좋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무당분들한테 가잖아요. 기가 세다는 소리는 좀 제가 듣거든요. 너도 뭐 신을 받아야 돼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짠맛이 났던 게 저희 남동생은 관리를 너무 놀리다 보니까 진짜 귀신하고 친하게 정도였어요. 이야기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그만하고 가. 냉장고 위에서 나오고 옷 벽에서 나오고 오늘은 여자 둘이 오고 진짜 이럴 정도로 동생은 그랬는데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똑같이 해도 저한테는 안 나와요. 그러면 동생이 원래 귀신을 보나요? 평상시에도? 아니요. 그렇진 않아. 못 보는데 가위를 그렇게 잘 누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생하대요. 신랑 같은 경우에도 귀가 조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옆에 도와주려고 계셨던 모양이야. 근데 우리 신랑은 그것이 엄청 안 좋았대요. 아픈 어디를 가면 이렇게 어디 상가집이나 어디를 가면 귀신들이 아 타고 올 사람이라고?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붓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도 이렇게 천도해드리고 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상가집이나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한 신랑이 좋았는데 상가집을 갔다 온 그 양복을 화장실에서 벗으라고 화장실에서 다 벗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 문을 이제 살짝 열어놓고 그 정상 옷을 딱 잡고 이렇게 탁 일어섰는데 차가운 게 그 한기라고 해야 되나 온몸에 탁 쏘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장을 딱 만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문을 바로 탁 닫아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안 썼냐면 이유는 모르는데 내가 이걸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